양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 개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동적인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 양주시의 대표 축제인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 다문화축제 등의 개최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걸친 끝에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대면 축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축제를 비대면 혹은 대면과 비대면의 프로그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급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한 방역 등 안전하고 원활한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양주시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천만송이 천일홍과 회암사지의 왕실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